제가 몇년 전부터 DMZ 접경 지역에 다니는데 겨울철에 특히 추워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러 DMZ 접경 지역 중에서도 철원이 가장 추운 곳이죠. 재작년 겨울에 아주 추운 동장군을 우리들이 만났죠. 그래서 제가 철원에 맹추위가 위력을 부릴 때 철원에 갔다 온 기록을 다시 말로 옮기겠습니다. 제목은 빙국 철원이라고 했습니다. 빙국이라는 말은 얼음나라라는 한자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렸던 글을. 남한 땅의 시베리아라고 불리는 철원은 겨울 공화국이다. 겨울 한철 머물다가 봄이 되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이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환영의 몸짓을 보낸다.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워낙 공기가 신선하여 강추위를 이길 힘을 준다. 올해 겨울에는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아 철원 한탄강의 계곡이 완전히 얼어붙어 겨울 공화국의 진문명을 연출하고 있다. 다른 접경 지역에서 볼수 없는 한탄강의 주상 절벽의 갈라진 바위틈에 핀 얼음꽃이 햇빛에 비추어 백옥 같은 신비로움을 안겨준다. 저는 한탄강 계곡의 빙판, 이제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 빙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빙판을 아슬아슬 걸으며 넘어질 듯 일어설 듯 기어가는 마음졸임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빙판의 밑바닥이 갈라지는 우두둑 소리를 들을 때는 온몸에서 경기가 일어났습니다.